자, 계속해서 우리 중기 씨. 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이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계시네요. 시크릿 분들의 그분들만의 랭크. 예스! 이번 주제는 남자친구 삼고 싶은 군인들. 아, 재밌게 베스트 수준. 자, 일단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을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이준기, 봄, 김지석이 있습니다. 현재 방송하고 네.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완 씨. 이완 씨. 지금 가장 막내로서 네. 지금 아마 세탁 돌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예.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그 드리비리한 눈빛으로 아마 이준기 씨가 지시를 했을 거예요. 거품 내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예, 청소 반장이고. 예, 예, 예. 많이 좀. 이동건 씨도 같이 그 지금 예. 청결, 네모반 청결하고 네. 계시고요. 이 안에 빨래 있다. 이준욱 씨, 이동욱 씨, 선임이시고요. 앤디 씨. 앤디 씨. 예. 다이나믹 듀오. 최재하 개코 씨. 최재하 씨. 아유. 잘하고 계시죠? 살이 엄청 쪘어요. 아, 진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그맨 분들은 빼십니까? 아, 이거 계속 나옵니다. 양세찬 네. 씨. 양세찬 씨. 왕눈이 아버지. 네. 이리 오시오. 예, 감독님한테 그거 있다가 큰일 났다. 이리 오시오. 예. 이리 오시오. 예. 몇 차례 받았다는. 정병균 씨라고. 정범균 씨. 정범균 씨입니다. 예, 범균 씨라고. 100%입니다. 아, 예, 외국 빈서트에서 유엔의 김재원 씨. 살인이서. 계속 웃어요. 우리가 뭐 잘못해도 계속 웃어요. 그분은 화를 못 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엉망진창으로 했는데요. 그래, 니네 이렇게 다 어질러폈구나 하고 계속 웃어요. 아, 그 지금 가장 선임인데 계속 웃고 그 분노의 헬스 있잖아. 분노의 헬스.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죠? 같이 네모 반했어요. 네, 조인성 씨까지 지금. 조인성 씨까지 알겠습니다. 재밌겠죠, 저희끼리. 같이. 그니까, 이렇게 네모 반이 한 10평 정도 돼요. 거기에 따닥따닥 붙여서 같이 자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분들 중에. 굳이 세 분이서 여기 MC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 선출. 어떻게 된 거예요? 없었고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명령. 아, 역시 여기는. 이제는 명령이에요. 봄 씨가 군대에서 이효리 씨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저는 군대 와서 처음 코피가 났어요. 밖에서 활동할 때도 아침에 정오 받고 있는데 뭐 뜨거워요. 그래서 코피가. 제가 전입하고 근 일주일 만에 봤어요. 농사를 거의 못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팔도를 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유랑극단 생활이요. 네. 자, 랭크를 한번 볼까요? 이분들 중에 과연 네. 시크릿 씨 본인들 남자친구 삼고 그냥 이상형도 아니라 남자친구 삼고 싶은 여기 조인성 씨는 네. 빼죠. 공군이신데. 아, 그래도 또 저희 또 저 행사 때마다 아주 보고 있습니다. 이준기 씨 영화 배우시는 네. 네. 라이벌인데 견제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하세요. 네. 3위부터 보겠습니다. 이민호! 이완! 이민호 또 이 누구시죠? 이동호! 이진호! 앤디! 이준기! 이준기! 아, 진짜 웃겨. 이준기! 조성 씨 짱이에요. 조성 씨의 적극적인 지지로. 네. 제가 그 수많은 분 중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살짝 그 보석 씨, 김지석 씨 눈빛을 살짝 봤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 2위!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왜 다이나믹 듀오예요? 제가 좋아해요. 아니, 근데 다이나믹 그렇죠. 듀오 중에 듀오 좋아합니까? 다이나믹 듀오? 두 분 다 좋은데요. 저는 개커 오빠 같아서. 와, 개커 오성애를 잘하네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호가 개예요. 정말로. 근데 이 다이나믹 듀오를 뽑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 표, 한 표, 두 표. 다섯, 지금 3대 1이었어요. 아, 저는 제가 생각하는 4위 같습니다. 아, 붕치 4위. 네, 1위는 제가 욕심 안 내겠습니다. 1위 있으세요? 제가 욕심 내니까 1위.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남자친구 삼고 싶은 군인 베스트 1위입니다. 1위! 우! 조인성! 아이고, 조인성님이, 잠깐만요. 다음 프로로. 아니, 저희가 이거 다시 작성했어요. 아, 다시 작 네, 이 프로그램 지르기 전. 전에 이기 전.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지르고 나서. 나서 다시. 야, 잘하네. 아니, 하나, 둘, 셋. 잘하네. 5위까지 있어요. 오, 예. 이게 이제 그 정말로 진정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진정 좋았어요. 지금 현재의 마음은요? 네, 현재의 마음이죠. 네. 5위를 공개합니다. 아, 다이나믹 듀오. 진건 씨가 아주 굉장히 세 계단 떨어졌어요. 하나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선배님이시니까. 남자 여성 안 보이고. 네.
다행히 지금 5위고요. 네, 그리고 4위. 자, 4위 갑니다. 4위. 아. 4위. 됐어, 됐어. 어, 진짜 4위 있었어요. 진짜 오늘 됐어. 4위. 4위. 죽을 사나 아니겠죠? 4위, 4위. 네. 4위. 4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3위. 자, 4위. 예! 김지성 국가! 와, 오늘 지석씨 지금 방송에서 제일 높은. 예! 와, 김지석씨. 자, 이렇게 되면 3위 했던 우리 이준기씨가 1위, 2위 중에 혹시 랭크가 되는지. 네, 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한 반전이 있을 거예요. 자, 2위! 2위! 2, 3, 4위에 세 분이 다 나왔어요. 1위 한번 맞춰보죠, 우리 형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욱 씨가. 이동욱 씨가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코가 이만해. 뭐야? 아니, 아니, 코가 이만해. 제가 보통 우리 동양 분들은 네. 그래도 코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그늘이져 있어요. 이 옆쪽으로. 그렇게 봤더니 어두워요. 어둡구나. 코가 너무 높아서. 소래해봄 씨도 코. 아, 에이, 소금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따로 있지. 자, 배우입니까? 개그맨입니까? 가수입니까? 리더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리더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거기 유기 씨가 유기 또 자, 시크릿이 실질적으로 남자친구 삼고 싶은 1위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공개! 자, 1위! 자, 1위! 저왜 베스트 분들한테 아 이준기죠. 이게 뭡니까? 아 진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준기 오빠는 정말 그냥 그 오빠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준기님은 정말 우러러 보는 거예요. 뛰자 보세요. 아 이건 제가 아, 잘 간직했어요. 네모간에 걸어두세요. 예 생활관에 이렇게 액자 처리해서 걸어서. 액자 처리. 금메달 은메달을 동시에. 어우. 아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이네요. 자, 아. 그룹이 활동을 하다 보면 말이죠. 선생님, 이거 안 나가게 하려고. 저 1, 2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저 그룹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준기 씨가 그 이준기 씨가 될 수도 있어. 그 이준기 씨가 될 수도 있어. 왜요, 왜요? 왜요? 폭로 나온다, 폭로! 누구의 면회를 오셨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해요. 이준기님이요. 자, 우리 이준기 잠깐만요. 이준기 고개. 잠깐만 이준기 아니 이유가 무슨가요? 그걸 왜 게스트 분들한테? 대부분에서 제 옆자리에서 주무십니다. 네. 야 이것도 재밌죠. 여기 저는. 아유. 그 수습할 자신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잠버릇이 아닌가요? 어? 무슨 잠버릇 보셨는데요? 그냥 푸근히 자는 거죠. 네, 푸근히 되게 귀엽게 쌩까 찍듯이 왕자처럼 왕자처럼 네, 한채 틀림도 없이 자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지금 마이거리도 되게 봤거든요. 안 보신 게 없네요. 아니요 뭐야, 뭐야 그만하죠, 예 통신보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 끝내세요. 우리 준기 씨 배꼽이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아이고. 왜? 배꼽?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럼 왜 남 잘 때 내 배꼽을 왜 훔쳐봅니까? 제가 준기 씨가 왕의 남자들 다 봤는데. 왕의 남자 한번 빼주거라! 되게 예쁘게 나오셨잖아요. 네. 제 옆에서 자는데 너무 쌩쌩은 예쁘게 자는 거예요. 군복 입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무시는데 제 손을 포기했어요. 아, 그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아, 왜 저도 그러세요?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아, 정말 너무 예뻐서. 네. 오 정말요? 네. 느끼셨었나요? 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너무 예쁘게 잤습니다. 만행을 잤어요. 이준기 내려왔어요. 이준기 씨 얘기 꺼내지 말래요. 한 컷으로 넘어가.